네, 중미 파나마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우파 야당 후보인 호세 라울 물리노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파나마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호세 라울 물리노가 다른 7명의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며 당선됐습니다. 물리노의 당선으로 파나마에선 다시 우파 정권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파나마에서도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남미를 휩쓸던 좌파 물결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애초 파나마에서는 우파 정권을 이끌었던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재임 시절 저지른 국가 예산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후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물리노는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지지율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차기 정권에 바라는 것으로 대부분 경제 성장을 꼽았습니다. 마르티넬리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운하 확장과 지하철 건설 등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만큼 지지율을 이어받은 물리노 당선인의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Hay muchas personas que necesitan de un presidente responsable y que eche a Panamá hacia adelante. Y espero que los jóvenes que no tengan trabajo tengan la oportunidad con este nuevo presidente que les den la oportunidad de trabajar. 물리노 당선인 또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특히 물리노 당선인은 지난해 미국행 이민자 50여만 명 이상이 통과한 다리엔 갭을 폐쇄하는 등 친미국 기조의 경제정책에 힘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